죽지 못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될 것 같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온갖 핵물질로 기본무기 된 악성물질을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합니다. 한사코 우리의 바다를 생태계를 파괴해서 조금의 바다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제공하는 자연의 승리 속에 살아가는 어민들의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시민들은 불을 내서 소금 사재기를 하고 수산물 소비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정작 핵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그 날이 되면 수산시장, 어시장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우리 어민들은 코로나를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3년을 어찌어찌 버텨내고 이제 겨우 지난해 장마 장사 좀 하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할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심한 것은 국민들의 안정, 생명, 건강, 이 모든 건강권을, 목숨들을, 생명권을 책임져야 할 우리 정부가 오히려 일본의 입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북치고 땅 북치고 앞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당연한 시민들의 불안, 어민들의 근심 걱정을 대남이다. 대남을 믿지 마라. 과학적으로 안전이 증명되었으니 과학을 믿으라. 이렇게 국민들을 엇박지르고 있습니다. 참 한번 물어봅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국민 대부분은 과학을 믿습니다. 불변의 진리인 과학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성공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과학은 믿지만 과학자인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란 사람들이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릅니다. 하다하다 빙기에 물리려고 하면 거기에 세세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과학자의 말 어찌 믿겠습니까? 그리고요, 소비란 건 과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는 심리로 하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저녁, 이 투정을 마치고 회를 먹을까, 육고기를 먹을까, 이게 과학입니까? 이건 심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과학이란 말 대신에 소비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뻔한 이치를 우리 정부만 모르고 이걸 대단이라고 국민을 나무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떻게 끌어내고 그 어떻게 시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더라도 버리지 않는 것, 안 버리는 것, 그것이 상식이고 최선인 것입니다. 시민들, 그럼에도 한사코 일본이 핵물질을 바다에 버리려고 하는 이유 딱 하나, 병이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본 놈, 참 나쁜 놈, 못된 놈입니다. 외국들입니다. 지금도 히로시마에 가면 히로시마 원폭의 현장을 지금까지 보존하면서 인류 역사상 원폭 피해를 입은 단 한 곳 유일한 나라라고 원폭의 피해자라고 단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전문 국가임을 폐쇄시키고 감추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런 놈들이 용이 닿게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온 인류의 수유물인 바다를 오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어민들의 일태요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어민들에게 바라는 노동자의 공당이요 국민들의 목표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을 하지만 어민들은 바다가 제공하는 자연의 승리 속에 바다가 구름만큼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어민입니다. 이런 바다가 오염되고 죽게 된다면 그 이상 바다는 어민들의 일부가 아니죠. 이런 일본의 협력과 야만이 우리의 바다를 더럽히고 오염시킨다면 더 이상 바다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바다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바다는 어민들의 일체요 해방군입니다. 어민들에게 바다를 지켜주십시오. 일본의 핵기물 바다에 못 불리게 막아주십시오. 바다가 죽고 어민들이 죽고 나면 우리의 밥상 누가 책임집니까? 바다와 육지, 자연과 생명, 환경과 사람, 이건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덩어리, 한 가지의 유기체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 분명히 선언하고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에게 촛불 시민에게 패스의 증기를 요구합니다. 정권은 오늘이지만 어민들에게 바라는 5000년 역사입니다. 5000년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자, 누가 바다의 주인입니까? 예. 주인의 말을 대입하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하인은 해고해야 합니다.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결심을 모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라고 우표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됐건 민주주의가 됐건 그 어떤 민주주의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의 핵심